학교폭력 신고센터. 그걸 갑자기 왜 찾아보고 있는데? 여기 117에 신고하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나 왜 쳐냈냐고. 쓸모없어서. 저게 진짜 싫다. 재미없다. 끝내자. 끝내긴 뭐야. 잘가. 여보세요? 119죠? 아,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갖고요. 기봉아! 바르나! 기봉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치가 길에 쓰러져 있었다니? 어제 집에 가는 길에 길에 누가 쓰러져 있길래 봤더니 아치더라고. 걔가 왜 길에 쓰러져 있었지? 모르겠어. 근데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며.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뭐지? 안 보이다가 왜 갑자기 길에 쓰러진 채로 발견된 거지? 아, 그래서 알치는 병원에 간 거야? 내가 119에 바로 신고했거든. 근데 기봉이 너 참 대단하다. 뭐가? 알치 걔가 기봉이 너 엄청 괴롭혔었잖아. 그런데도 기봉이 너는 걔를 도와준 거잖아. 그래도 일단 다친 사람은 도와줘야 되니까. 역시 너는 착하다니까. 아 맞다. 어제 그리고 회장도 만났어. 박준수? 나한테 너 어딨냐고 물어보더라. 아 그래? 응. 혹시 그 너 스카우트 하는 거 아니야? 어? 나를? 그 자기 밑에 있던 아치랑 회도를 네가 싸워서 다 이겨버렸잖아. 그러니까 너를 스카우트 하고 싶을 수도 있지. 너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아, 준수가 또 다른 사람 너한테 보내는 거 아니야? 아, 나 그만 싸우고 싶은데 진짜 무섭단 말이야. 내가 학교에 한번 말해볼까? 뭐를? 준수가 일진들 대장이라고. 말해봤자 안 믿을 거라면서. 그래도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준수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을까? 그러면 준수도 마음대로 행동 못할 거 같고. 그러려나? 내가 내일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한번 말해볼게. 아빠, 저 준수요. 통화 괜찮으세요? 아, 다름이 아니라 그 회도 후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 나 요즘에 보니까 운동도 안 하고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 집에서 봬요. 네. 이 회도 어디 혼자 힘으로 잘 할 수 있나 두고 보자. 준수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그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준수야. 네? 아니 그 선생님이 좀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무슨 얘기야? 네가 우리 학교 일진들의 그 대장이라나 뭐라나. 네? 아 물론 선생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 네.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 아니지? 당연하죠 선생님. 그지? 아 근데 왜 그런 소리가 나왔지?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네, 선생님. 누가 그런 얘기를 했지? 마치? 해도? 아니야. 그 얘기를 하면 지둘도 일진이었다는 게 걸리니까 아닐 거고. 뭐지? 학원 얼른 가야겠다. 야! 학생 회장! 어디 가는 길이야? 나 학원! 아, 그래? 안 바쁘면 내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뭐 어떤 거? 네가 학교에 내 얘기했냐? 무슨 얘기? 많이 당황하는 거 보니까 너 맞네? 왜 남의 얘기를 함부로 하고 다녀? 사실이잖아! 뭐? 네가 일진들 대장이잖아! 어떻게 학생회장이 그럴 수 있어? 지금이라도 학교에 사실대로 얘기하고 애들한테 사과해! 미안. 나 나름 진지하게 얘기한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웃기냐? 웃으라고 한 얘기. 우리 다른 데 가서 얘기 좀 더 하자. 좋아요. 기봉이 왜 전화를 안 받지? 공부하고 있나? 그래도 내 전화는 받을 텐데. 이외에도 뭘 잘 지냈어? 너랑 다시 싸울 생각 없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 아 그래?
아, 난 또 나 찾아온 줄 알고. 이제 나 싸움 같은 거 안 한다. 진짜? 아, 완전 잘 생각했어. 야, 그건 그렇고 별일 없었어? 별일? 박준수가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것 같진 않은데. 안 그래도 나 찾고 다닌다던데.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냥 당하고만 있을 애가 아니니까. 어, 고마워. 아, 회도야, 그거 알아? 뭐 어떤 거? 어제 아치가 길에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대. 아치가? 어, 다행히 기봉이가 발견해서 119에 신고해 병원 가서 치료받고 별일 없다는데. 아마 박준수 씨실 거야. 역시 그랬구나. 올바른 조심해라. 고마워.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 아, 아니야 아니야, 너는 그냥 운동만 열심히 해. 너 운동부잖아.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어. 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지? 진짜 왜 그래? 그러길래 왜 남의 얘기를 함부로 하고 다니고 그래? 근데 진짜 너도 일진이야? 일진? 내가 왜 일진이야? 아니야? 당연히 아니지. 일진들은 그냥 내 심부름꾼이고 난 걔네들의 주인이지. 아? 기분 나쁘게 왜 걔네들이랑 나를 같은 급으로 꼽는 거야? 뭐해? 내가 너 같은 애를 때려서 뭐 하겠냐. 어쨌든 앞으로 입 조심하자. 그건 그렇고 지금 네 친구 어딨냐? 바른이 왜? 하긴 좀 쳐 맞아야 되니까 그러지. 바른이가 너한테 뭐 잘못했는데? 나 기분 나쁘게 했잖아. 뭐? 긴 말하지 말고 지금 빨리 올바른한테 전화해. 일로 오라고. 몰라. 안 와도 절대 안 알려줘. 그렇게 해도 너 안 멋있어, 알아? 멋있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별 수 없지 뭐. 그냥 네가 더 맞아. 너 같은 애들은 그냥 맞아야 돼. 빨리 올바른한테 전화해라. 싫어. 싫어? 싫으면 더 맞아. 이거 손만 아프네. 뭐 없나? 딱 한 방에 끝내줄게. 뭐? 회장! 한 번만 더 말할게. 얼른 올바른한테 전화해. 싫어! 그래 그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